자, 봅니다.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나왔죠. 자, 내 지난번에 잠깐 얘기한 적 있어요. 지난번 없었던 사람 누구지? 다 있었나? 지난주에 내가 내가 돈이 많아. 약간 거치야. 아, 그러면 아. 그러면 내가 돈이 충분하지? 네, 소외야. 맞지? 맞나? 충분하면 주지. 맞지? 필요하면 받지. 맞나? 그걸 화살표로만 생각하면 절대 안 가먹습니다. 자, 봐라. 처음에 이러면 헷갈리거든요. 무조건 주어가 뭔지 찾아야 돼요. 영어 잘하잖아, 맞지? 주어 뭔지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되지. 자, 이 정도는 아니잖아. P는. P는 Q. 주어가 누군데? P가. 맞아요. P는. 자, 봐. P가 주나 맞나? 주나 맞나? 피는 크이면 충분 조건입니다. 왜? 충분하니까 준다니까. 맞지? 나만 보니까 준 거 아니야. 맞지? 다시 이거 있네. 이거 알고. Q는? Q는 돼 있지? Q는 Q 입장에서 뭔데요? 받나? 받으니까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알겠나? 까먹지 마. 너 나중에 되면 헷갈린다 이게. 됐어요. 근데 쌤 이게 피면 Q입니다랑 P면 Q입니다랑 뭐가 다를까요? 혹시나 책에 나오나 싶은가? 다른 거 아니에요? 안 나와야죠. 왜 지금 P면 Q이다. P면 Q이다. 똑같은 거 같은데 하나는 한 줄이고 하나는 두 줄이네. 무슨 차이일까요? 알고 계세요? 얘는 명제. 얘도 명제지. 맞나? 하지만 위에 거는요 참인지 거짓인지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요. 밑에 거는요 100% 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교생 수학 적을 때 그래서 봐라 하고 있는 척지 맞나? 위의 식이면 이 식이 100% 맞다 이 말이야. 그래 내가 확인해 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두 줄 꽂혀 있으면 무조건 참이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한 줄은 뭔데요? 한 줄은 그냥 명제야.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거야. 명제의 뜻도 알고 있잖아, 맞지?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 자, 이해됩니까? 근데 얘 봐봐. 얘는요. 얘는 난 돈이 많은데 먹을 게 없어. 얘는요. 돈은 없는데 먹을 건 많아. 그러면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거 맞지? 맞지?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필요 충분. 그냥 둘이 섞어놓은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을 보고 우리는 다른 말로요 동치라고 합니다. 동치. 자, 당연히 부시대적 말이기 때문에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동치라고 합니다. 완전 똑같은 말이야, 이 말이야. 됐나? 당연히 내가 여기서 중요한 동치되는 지점을 또 알려주겠죠. 좀 이따가 무조건 성립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일단은 이런 뜻은 돼 있어요. 맞지? 그럼 한번 볼까요? 화살표만 그어주면 돼,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 자,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1이면 두 개 더하면 0이에요. 맞나? 쌤, 두 개 더하면 0이면 x는 무조건 1이고 x는 y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네. 두 개 더하면 0이면 무조건 x는 1입니까? 아니죠. 내가 얘기했잖아. 무조건 읽어주는 이유 아니죠, 지금? 가정이 헷갈릴 때, 그 명제가 헷갈릴 때는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가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때 문제에서 못 벌써. P는 Q이기야 주권이가 누구 건데 주어봐? P. 그럼 P는 주나 맞나? 주나. 그럼 무슨 조건? 충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얘 볼까요? 쌤, X. 두 개 곱하기 1이면요. 무조건 X는 1이고 Y는 1이래요. 아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런 게 반례야. 또, 2분의 2. 맞죠? 얘는 화장실 줄 수 있어, 없어? 없어. 또는 혹은 학교에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X. 이렇게 해준 적도 있어요. 그건 자기가 확인하세요. 쌤, 번거로워서. 이러면 헷갈리잖아. 자, 이거 봅시다. 이로는. X가 1이고 Y가 1이면 무조건 X 더하기 Y는 X 곱하기 Y는 1이래요. 맞나? 얘는 맞죠. 맞지? 요렇게. 요렇게 해준 적도 있어요. 그건 자기 판단하세요. 됐지? 자, 요렇게 되네. 그러면, 쌤, P가 주어거든. P는 화살표를 받나, 주나? 받아. 그러니까 얘는 무슨 조건? 쌤,
X가 Y보다 크면요 무조건 X 빼기 Y 하면 0보다 크네요. 맞아요? 크죠? 근데 다르게 해볼까? 봐봐, 다른 색 한번 봐봐. 이거 10 봐봐. 원래 10 계산하면 됩니다. 10 나오면 이렇게 봐봐. 봐봐, 이렇게 봐봐. 똑같나? 똑같나? 똑같은 식이야. 똑같은 말을 보고 내가 뭐라 했어? 동치. 아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조건이 되버린 거야? 필요충분 조건이야.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필기를 하든 말든 넌입니다. 자, 갑니다.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1에 나야 안 되는데 집에 가서 동영상 한 번이라도 본다. 안 보여줘요. 안 보면 주 공부 안 하는 거지. PQ의 진리 집합을 봐봐. 아까 지난번에 했는 거 지금 섞어간다. 진리 집합하고 필요 충분히 섞습니다. 내가 얘를 쿡 찔렀어. 그러면 공부 뚫렸지. 그럼 누가 누굴 포함해? 얘가 진영이가 나. 예. 찌를 포함한 게 얘도 되겠지. 봐봐. A 있고 B 있고 이게 진리 집합이야. 진짜 이렇게 됐대. 이 말은 쌤 이게 A 보통 소문자로 전대 했다 맞지? 면제는?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럼 얘 항상 빌려줬나? 맞지? 네. 그럼 이거 보면 뭐라고 불러? A 입장에서 A는 B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지. 근데 이게 없더라도 알고 있어야 거야. 맞나? 이것만 보고 쌤 명제에서 A는 B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입니다. 왜? 이게 구멍 뚫렸으니까 화살표를 일로 쐈다는 거잖아. 맞지? 섞어놓은 거야 지금. 맞지? 맞나? 자, 그럼 언제 또 똑같은 말이죠. 쌤, 화살표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나 왼쪽으로 가나? 오른쪽으로 가죠. 맞지? 그럼 P 입장에서는 뭔데요? P 입장에서 주잖아. 충분. Q 입장에서는 받지. 필요 조건. 똑같은 말이죠. 이것만 보고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얘를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라는 거야. 알겠니? 자, 얘는요, 쌤 P하고 Q하고 같대요. 얘는 같다는 말은, 쌤 집합 P하고 Q가 같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P는 Q를 포함, Q는 P를 포함하고요, P는 Q를 포함하는 이거고 우리 같다 같겠나? 그럼 여기서 화살표 주고 여기서 화살표 받네. 맞아요. 따라서 무슨 조건이라고 그런 거야? 필요 충분 조건이지. 둘 다 다 되니까 맞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문자부터. 두 조건 PQ에 대해서 P는 Q에게 어떤 조건입니까? 누가 포함하는지. 이래 나오면 헷갈린단 말이야. 그럼 누가 포함하는지 보자. 얘는 몇 프로 된다 했다? 요거 만족하는 거 뭐였어요? 마이너스 2랑 2가? 네. 집합으로 생각해보자. 원소에 마이너스 2랑 2가 있거든. 진리 집합으로. 원소에 마이너스 2와 2가 있고, 얘는 마이너스 2만 있네요. 누가 포함하고 있어? 얘가 포함하고 1에 하고 있나? 그럼 화살표는 누가 받았어? 얘가 받았어. 맞나? 이해돼요? 따라서 P 입장에서는 무슨 조건이 되어버리는 거야? 충분 조건. 이해됩니까? 됐나? 쌤, 얘는요? X는 3입니까? 풀면? OX는 15니까 맞지? 똑같네? 무슨 조건? 필요 충분. 됐나? 얘는요? 쌤, 포함하게 보라 했어. 얘는 1보다 큰 수고요. 얘는 4보다 큰 수예요. 수직선, 부등식 나오면 수직선 꺼보라 했다. 하나는 1보다 큰 수고요. 하나는 4보다 큰 수예요. 맞지? 누가 누굴 포함해? 1보다 큰 게 크다가 더 크지? 그래서 아, 얘가 얘를 포함하네요. 그러면 화살표는 얘가 찔리네. 맞지? 그래서 얘는 필요 조건이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할만하죠? 할만하지? 오늘 대체 가르치니까 기술을 원래 잘하지만. 아니, 자, 봅니다. 두 정도 PQ에 대하여 자, 하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되지만 Q는 아닌 것만 고르래. 그러니까 화살표 하나만 선택한다는 거지. 맞나? P가 뭐이고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된대요. P가 주어야 맞지? 그러면 주체가 충분하다는 거는 준다는 거네. 맞지? 이거 찾아라 말이야. 1번 얘이면 얘가 예, 무조건 선택하면 돼. 마이너스 20으로 선택하냐고. 마이너스 20으로 선택하나? 선택하지. 맞죠? 또는 내가 진리 집합으로 찾아낸다 했다. 이거 풀면 폐가 2랑 마이너스 3이지. 맞나? 그럼 얘가 포함하니까 이렇게 또 선택하는 거 맞죠? 진리 집합으로도 풀다 했어요 내가 분명히. 두 번째는요, 0보다 크면 X하고 0보다 크면 X는 무조건 0보다 크나? 이거 선택하나? 안 하죠. 음수도 들어간다 얘기는. 달려고 있어 마이너스 1. 맞죠? 따라서 얘는 안 돼. 맞니? 얘는요, 둘 다 0이네. 자, 밑에 적으세요.
얘는요 필요주품 조건이거든요. 필요주품 조건 됐나? 필요주품 조건이고요. 잘 들으세요. 계속 갑니다. 얘랑 또 필요주품 조건 다 똑같은 필요주품 조건이야. 이렇게 다 똑같은 필요주품 조건이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어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 결론은 뭐냐 하면요, X는 0이고 Y도 0입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이거 봐도 이거고, 이거 봐도 이거고, 이거 봐도 이거고, 이거 봐도 이거야. 알겠어요? 실제로 선생님 지금 세 번째 적은 줄,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긴 한데, 똑같은 말이긴 한데 원래는 절대값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거 더 적어줬는데 어차피 이 절대값 시험을 보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되죠. 됐나?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고 머릿속에 헷갈릴 필요 없고 이거는 외워야 돼. 왜? 알겠지? 그다음 리을 볼까요? 리을은요 X랑 Y랑 같은데 X세트랑 YZ는 무조건 같아요. 맞아요. XZ가 YZ랑 같으면 X랑 Y는 같아요. 이쪽으로. 맞네. 하는 사람은 틀렸다. 일단은 그러면 아니다 하는 사람은 반례를 얘기해줘야지. 그렇지. Z가 0이 틀렸다. 내가 그러니까 반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0이 틀렸다는 보여주는 거지. 어떻게? X가 1이고 Y는 2고 Z가 0이라면 그럼 얘가 성립하지. 이거 뭐래? 0. 이거 0. 하지만 X랑 Y는 다르다.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역의 반례야. 역. 역의 반례입니다 지금. 이거 반례가 아니고 얘는 맞는 말이야 지금 원래는. 맞죠? 문제 해보자. 자 봅니다. 181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데이터 맞지? 맞아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데이터 맞지? 자 여기까지 갑시다 그러면. 네 좋아요. 역시 원래 아까까지 다 끝나갔는데 알아? P가 마이너스 1하고 4 나왔지? 맞나? 그럼 여기는 색칠하고 P입니까? 이거 맞아요? 네. 됐나? 네. 쌤 요거씩 한번 진행합시다. 이거 뭔데요? 어? 쌤 절대값이니까 다 두 개 나오겠네요. 8이 나왔네요. 그럼 4의 값입니까? 그럼 뭐죠? X-K는요 뭐하고? 마이너스 8하고 8이에요. 맞나? 이거 양변에 K 더합시다. 그럼 X는요? K 플러스 8 됩니까? 얘는요? K 마이너스 8 됩니까? 맞아요? 이해돼요? 네. 자, 근데 P가 Q이기한 충분 조건이래요. 그러면 쌤 요것만 볼게요. P가요 Q이기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그러면 화살표 줬다는 말이네? 맞지? 근데 쌤 이 말은요 진리식하고 나타내면요 얘가 얘를 포함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는 벤다이그램은 아니지만 수직선으로 실제로 포함 관계를 나타내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 그러면 Q가 P를 포함한다는 거는 Q가 어디 있어야 돼? 이렇게 있으면 되죠. 그리고 뭐 하면 돼요? 색칠 안 하고 여기 뭐 하면 돼? Q 이래 주면 되죠. 맞아요. 이해됩니까? 정리됐어요? 그러면 K값 찾아야 되나? 정리 빨리 합시다. 쌤, 두 개 딱 나눠서 푸는 거야. 맞죠? 나? 나눠서 푸는 겁니다. 됐죠? 나눠서 풉니다. K-8은요, 뭐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1보다 작아. 또, 4는요, 뭐보다 작아요? K-8보다 작아요. 단,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 했지. 항상 같은 거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 얘랑 같으면 어떻게 해? 포함할 수 있는 건가? 없죠. 안쪽에 있는 게 색칠되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같아도 상관없죠. 집합은 같아도 서로 포함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같아도. 그럼 정리하면, 선생님, 자원을 정리할게요. K는 얼마 돼요? 7과 짱나? 얘는요? 마이너스. 그럼 8로 가면? 해 돼요? 됩니까? 2번 한번 볼까요? 2번. 2번이 필요 조건이래. 맞나? 지금 뭔데요? X 플러스 5가 제가 0이 아니다가 받고 있죠. 맞지? 맞나?
그때 뭐 돼 있어요?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이 아니다. 지금 이게 지금 문제 맞죠? 아, 네. 맞죠? 네. 맞나? 이거 풀기 쉬워요. 어렵잖아. 뭐 써? 데우스. 데우스면 이거 일로 가나? 이거 일로 가지. 당연히 화살표는 그대로 똑같이 갑니다. 맞죠? 이거 일로 가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이다, 지금은. 이거 일로 가면 x 플러스 5는 0이다. 맞나? 얘가 참이라면 얘도 참이야. 지금 문제에서 이게 필요 조건이라 했기 때문에 이건 지금 맞는다고 문제에서 알려줬거든요. 맞는 말이라고 알려준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맞는 말이 돼야 돼. 근데 x 플러스 5가 0이란 말은 x가 뭐라는 말하고 똑같고 이게 x가 마이너스 5라는 말하고 똑같잖아. 그럼 이걸 여기 집어넣으면 당연히 성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25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1은 0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k 한 번에 됐나? 그럼 정리하면요 24가 맞죠? 마이너스 6k 넘어가면 6k가 맞아요? k 얼마 돼요?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185번 봅니다. 전체 집합 유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라 내지. 맞나? 지금 문제에서 나피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가? 네. 나피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부터 정리합시다. 나피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그럼 일단 그대로 적어. 나피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화살표 받아야 되지. 네. 맞나? 진리집합 바꿉시다. 진리집합 바꾸면 P는요, 대문자 P가 됩니까? 네. 그리고 not이란 말이 부정이란 말이기 때문에 뭐, 여집합이 아닌 거. 그리고 얘는 찔렸기 때문에 구멍 뚫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Q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쌤, 이 말 자체가 P가 아닌 거 안에 Q가 들어가 있단 말이지. 네. 맞아요? 네. 다시 P가 아닌 거 안에 Q가 들어가 있단 말은 쌤, P가 이렇게 있으면요 U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밖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이 바깥 부분에 뭐가 있어야 된다? Q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문제에서 항상 옳은 거라 했어요. 1번 당연히 틀렸고요. 2번 또 틀렸죠. 3번 맞네요. 네. 4번 합한다고 해서 전체는 아니에요. 네. 될 수는 있어. 근데 네. P가 쫙 커지고 Q도 커졌으면 될 수도 있어. 맞지? 어떤 그래프? 아 잠깐. 그럼 딱 그렇지. 얘가 P고 얘가 Q면 예. 될 수도 있죠. 근데 항상은 안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5번은요 Q 빼기 P 한번 나와요. Q 나와야죠. 이해됩니까? 네. 전체가 Q 되면 안 돼요? 어. 전체가 Q가 된다고요? 네. P 빼고 나머지 다 Q 되면 안 돼요? 그래도 된다 이거. 아까 그게 이거잖아. 내가 그냥 반 뚝 잘라서 얘가 P면 얘가 Q. Q 빼고 P네.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비춰 시끄러. 그렇게 하면 전체가 될 수도 있지만 항상은 아니라는 거야. 됐어요? 188번 볼까요? 자, 3번 넘어서 정리하면 되죠? 네. P, QI가?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죠.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화살표 주나? 네. Not R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Not R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P는 조건이가? 네. 이래 나옵니까? 네. 됐어요? 네. 엮어야 되네? 네. 그럼 엮어봅시다. 쌤, 처음부터 엮을게요. Q 중간에 센터 잡아주고, Q는 not R입니까? 네. 맞나? 또 P는 Q입니까? 네. 자, 내가 항상 나오면 이거에 뭘 구하라? 대우로 네. 구하라 했다. 알겠어요? 네. 대우로 구하면요. 부정 다 해줍시다. R, not Q, 그 다음에 not P가 된단 말이야. 이해되나? 그럼 이제 항상, 항상 있기 때문에 이거 중에는 무조건 참이야. 1번 보자. P는 not R입니까? P는 not R 맞아요? 있죠, 저기에, 첫 번째 줄에. 네. 두 번째, 나피는 나큐입니까? 나, 없죠. 나피 뒤에 뭐 있었어? 없어요. 없어요. 나큐는요, 나피 있나? 맞아요. 4번, R은 나피. 맞아요. 있죠. R은 나큐. 맞아요. 답 몇 번? 2번. 정리됐습니까? 예.